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참 2022년을 제가 살 것이라고는 정말 한 3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생각할 때 한번 많이 살면 한 70살 살다가 가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2년이 돼가지고 81살이 됐어. 와, 이거 뭐 정말로 이 사람 사는 건지 정말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왔는지 이 상상이 안 돼요. 뭐 그동안에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 뭐 작년 12월 17일 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1월 14일 날 나왔잖아요. 그건 한 달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잖아요. 뭐 참 이거는 뭐 생존에 그 가보니까 막 나는 뭐 병원에 있었지만은 뭐 의식 있고 없고 그거보다 뭐 그야말로 입원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 복도에 있는 거요. 한 사람 죽든지 나가면 이제 그 자리에 가려고 기다린다. 매일같이 바뀌고 매일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그래 병원에서는 그건 한 달 있었으니까 회복되는 데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연락이 와요. 돌 뭘 도와줄까? 휠체어를 보내줄까? 안 그러면 지금 네 못 움직일 테니까 사람 하나 붙여줄까? 뭐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온다고. 아니 뭐 회복 힘드는 말이라 그것이요. 나는 뭐 어디든지 뭐 금방 회복이 됐어요. 참 힘들었어요. 내 퇴원하기 나흘 4일 전까지 그야말로 힘을 못 썼어요. 뭐 근육은 다 빠져버리고 뼈가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재활훈련하자 하면 들어갔는데 이 계단 안 올라가 버려요. 그래 계단 올라가려고 이 발은 들어가 계단에 얹었는데 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양쪽에 잡고 막 땡기고 눌리고 해도 계단 하나 못 올라갔어. 뭐 근육이 하나도 빼다고 가고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뭐 내가 살아가 나가겠나 싶더라고. 내 퇴원하기 나흘 전에 그랬어. 나흘 전에 야 이거 정말로 내가 희망 없구나. 야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간호원들이 변소를 그 뭐야 화장실 갈 때도 붙들고 가고 이랬는데 막 밤에 안 자고 막 침대 그 뒤에 붙들고 막 억지로 앉았다 섰다 막 운동을 막 죽을도 살도 모르고 했지 뭐. 여하튼 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거 계단 하나 못 올라가 어떻게 사람이라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언제 나가겠노. 왜냐면 재활도 그 사람들은 암만 해도 한 달을 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잖아.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재활 한 달 한다고 될 것 같지 않다. 그래가 막 열심히 운동했어요. 딱 이틀 그렇게 막 했더니만 아 그다음에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 계단 하나 올라갔다고. 계단 하나 올라가 그다음부터는 쉬워. 막 땡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공항 막 못하게 뭐 숨이 가쁘니 가지 마라 계단 맞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 뭐 한 퇴원하기 한 이틀 전쯤 되니까 저놈 한 보름 재활하면 낫겠다고 한 보름 있다가 퇴원하겠다고 그래 또 서주더라고. 보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런데 막 또 뭐 열심히 했죠. 그동안 참 고마운 것이 저 내가 아는 캄보디아 애들이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한국식 음식을 배달해 줬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먹고 힘을 얻었어요. 막 그거 뭐 입맛이 땡기고 병원 밥은 잘 안 먹는데 그건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먹고 힘을 냈고 막 흠을 얻어가지고 아 그 빨리 회복된 거요.
병원 이틀 전에 보름 있다가 나가가지만 그 다음에 하루 딱 되니까 하루 전에 딱 되니까 내일 나가시오 가라. 야, 한 달 있다가 나가라 가디, 그 다음에 보름 있다가 나가라 가디, 뭐 하루 만에 막 내일 나가라고 말이야. 아, 그래. 회복되면 막 근육이 막 차들어 오더라고. 그래, 막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야, 이 운동 안 하면 내가 꼼짝 못 하겠구나.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숨이 가빠도 막 운동을 하고 했죠. 아, 그래, 뭐 빨리 회복돼 버렸어. 저는 뭐 퇴원하고 한 달 만에 뭐 간호인 오고 뭐 도와준다 하고 막 이래도 한 달 안 돼 가지고 간호원 오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담당 의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갔지. 가가지고 아, 나는 지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 뭐 이래 재보고 저래 재보지만은 그럼 다음 어포인트 저자 가서 하고 가라고 가더라고. 그래 어포인트 하러 가니까 뭐 시간이 안 맞아. 뭐 한 달 후에 뭐 언제 오라 하는데 아니 나는 그 시간은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어포인트 막 다 없애버렸어. 그래 나와가지고 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운동하고 막 밤낮 없이 운동했어. 막 이제 오전에 석가이 돼가지고 보통은 제가 아 11시쯤 안 그러면 10시, 12시쯤 체육관에 가가지고 한 새벽 2시 막 근한 밤에 한 새벽 2시까지 운동해요. 운동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뭐 근육도 이제 다 회복됐어. 그래가지고 뭐 힘쓰는데도 얼어붙고 그래 참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봐도 우리는 죽었다 살았는 인자 인생들이요. 뭐 그전에 뭐 이런 뭐 말도 못하고 뭐 죽었다 살았는 일 한두 군데 아니야. 그런 이렇게 살려주고 2022년까지 왔어 지금.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희망이 없었어요. 전혀 이거는 뭐 살아 돌아가요. 퇴원해가지고도 이거는 뭐 인간구실 못하겠다 싶었는데 아 이렇게 인간구실이 뭡니까? 뭐 힘이 좀 펄펄 난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이 삶. 참으로 내 영혼이 봐도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꿈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제목을 오늘 통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형편과 우리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의 상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그냥 여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로마서 6장의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과 우리 세례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한 같이 우리도 세례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장사가 되었다. 죽었다면 우리도 같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예수님 믿고 세례받기 전에 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 즉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거야. 이제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살아야 이것이 죽은 자지.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은 예수님 어디 갔어? 그럼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같이 계시기를 원했어요. 영원토록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죽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이제 후손들도 이 아담 하와의 그 죄, 그 죄와 내가 또 저지르는 잡음죄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이 죽게 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7절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받은 같이 우리도 죽어야만 없어지는 죄가 죽은 후에 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 말.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씻는 이 일이 죽은 후에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가장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영생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네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럼 죽으면 그만이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형벌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 나는 뭐 천국 갈 건데 뭐 극락 갈 건데 하지만은 죽은 후에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 때문에 형벌받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만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으로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악한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못 박아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안 그러면 영생하는 몸이었어요. 우리는 왜 죽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죽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요.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귀한 성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죽음, 사망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서 죽는다, 죽인다 하면은 꼼짝 못하고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 가지고 공갈치고 죽음 가지고 사람을 희롱하고 끌고 다니는 이 악한 사탄마귀,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음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에 사무치지 않도록 왜 할 일도 못하고 죽음 앞에 들렀답니까? 이 강을 건너면은 내가 자유세계다. 이러면 이북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못 건너는 거요. 그러나 담대히 걷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때문에 죽음에 매여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떨치고 탈출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손 잡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무슨 겁이 나서 죽음 앞에 끌려다닙니까? 참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날이 내가 평생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천국 가는 날이라, 죽는 날이 내가 천국 가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살아야 되는데 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왜 지옥가가 내 죄 때문에 겁이 나서 들들 떨고 사는 거요.
네 교회마다 못 모이고 있어. 죽을까봐 겁이 났어.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병 걸리면은 아 내가 큰일 나지. 왜? 내가 죽을까봐. 교인 중에 누가 병 걸리면 내가 직업이 떨어지잖아. 그래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가. 교회 오지 마세요. 이게 끝나고 갑시다. 이런 짓 하고 있다 이제. 목사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 광해 6.25 사변 그때 그리고 해방 직후에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배고파가 뭘 그 차대로 돈을 남기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자살한 사람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에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죽어버려. 자살해버렸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 가난할 때 누가 죽었어요? 자살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가난할 때 살인죄가 거의 없었어요. 남은 그 빼앗아 먹으려고 질 죽이고 빼앗고 이런 사람 거의 없었어. 다 똑같으니까. 저런 먹을 거 없는데 누구 죽여? 죽여봐야 먹을 것도 없는데 똑같아. 그런데 먹을 거 교회는 있었어. 교회는 성도들이 바치는 성미가 있었고 뒤에 속거를 놓고 밥 해가지고 중국밥 하나씩 줬어요. 누구든지 오면 다 줬어요. 그 성국밥 그냥 밥 해가지고 소금물에 손 한 척 담갔다가 뭉치면 되는 거예요. 소금물에 손 한 다가 짭짤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때 막 호강하는 때는 소금물에 물 한 손 한 담갔다가 그래 깨소금에 손 한 담갔다가 그래가지고 발라주면 뭐 그 중국밥에 깨소금까지 탁탁 발려있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6.25 사변 때 그 피난 온 사람들 다 중국밥 조가 녹아줬어.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안 와가지고 며칠 만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매일 와가 먹는 사람도 있고 아 미안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미안해서 자꾸 그거 하니까 미안해. 아, 뭐 일부러 끌고 와야 돼. 병원 밖에서 얼굳는 거요. 왜 그러니까 아, 맨날 그러더니 미안해서 이 돌아갖고 그래 미안하대.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뭐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요. 그때는 시장에 버린 채소 껍데기 같은 거 버린 거 고기 머리 잘라가지고 버려놓은 그 쓰레기통 그거 뭐 다 주워 갔어요. 뭐 쓰레기 버릴 게 없었어. 사람이 다 한번 먹으려고 다 주워 갔다. 그래도 자살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드는 사람 없었습니다. 유행병이 그렇게 난무해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병이 유행병이 끝이버렸어요. 교회에서 유행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대구 서문교회에 다녔는데 그 3천명이 되는 그때 성도들 중에 유행병으로 뭐 그때 호열자, 장기부스, 이질, 천년두 뭐 그때 천년두 그때까지 있어가 얼른 사람 많았어요. 뭐 그 뭐 온갖 지부테리아 집사람들 어릴 때 지부테리아였다면 죽다가 살았다 하는 그래 홍역 나는 죽다가 살았어. 홍역을 세 번 죽었다 살았다 깨났다 하더라고. 어릴 때 나도 몰랐어요. 이런 전염병들이 그렇게 했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다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서 병을 옮기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병이 아 교회가 병 들렸다고 해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교회 문을 다 닫고 난리 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던 믿음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풍족이 사니까 내 가족하고 내가 살림살이에 누가 되고 어렵게 살까 싶어가지고 그냥 정부에 순종해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주님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입니까? 도울 자, 도움받을 자 없는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죄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포로된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약한 것, 병든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쉴 새 없이 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개척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에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세 나라 중에서도 두 번째 갔어요. 제일 끝에서 두 번,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전 세계에 나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7개 중에 들어갔어요. 지금 7개 중에 7등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등 인구 숫자를 따지면은 인구 숫자를 따지면 7등이 아니고 실제는 2등이야. 인구 숫자를 따지면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또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내가 당할 매질과 가시관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했었다. 이 사실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겠는데 이 깨우쳐 주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범죄를 급하고 이런 것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화인맞은 양심 우리가 뜨거운 것을 자꾸 만지면 이제 구두살 쪄서 뜨거운 거 만지도 안 뜨겁듯이 바로 양심에 죄를 자꾸 지으면은 이 구두살이 돼. 양심에 구두살이 돼가지고 죄를 지어도 몰라. 그래서 이 화인맞은 양심이라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불의 원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 이제 순교의 소식이 듣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해야 죽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야 죽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이 코로나로 인해가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사님들이 근 90% 이상이 철수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길 수 무슨 정종가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징조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보고 막 시기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 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구나.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 온 메시아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는 징조란 말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주님 본받아 성령 충만하여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때를 따라 전도로서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